옷을 잘 입고 싶으시다는 욕망을 가지셔야 됩니다. 두 번째는 지금 본인이 어느 정도 멋있으신지 아니면 조금 멋이 없으신지 메타인지를 좀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다음에는 시도를 하셔야 되잖아요. 엄청 부지런해지셔야 돼요, 생각보다. 더 많이 사서 입어보시고 실패도 많이 하셔야 되고 뭐 수선도 하셔야 되고 관리도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런해지셔야 된다는 거.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없으셔야 됩니다. 좀 뻔뻔해지셔야 돼요. 왜냐하면 이제 좀 멋을 부리시고 멋있게 입고 나가시면 분명히 주변에서 칭찬도 들으시겠지만 조금 부정적인 반응, 좀 놀리는 반응도 들으실 거거든요. 그럴 때 뻔뻔해지셔야 돼요. 앞에 네 가지가 갖춰지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. 남성 복식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평균 이상으로 멋있어지실 수가 있어요. 아이비룩을 그대로 한번 따라 해 봐 주세요. 저희 유튜브 채널인 후치즈 브라더스를 구독하시면 아주 많은 팁이 있습니다.